육군 32 보병 사단이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전 용사 부대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자가 수상작을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전 용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드리고 그날 방역수도 훨씬 좋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각오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전용사들이 입장합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번 달 20일 32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 부대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지역 어린이도 초청해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력과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행사는 고 문성태 참전용사의 화랑무궁 훈장 수여식과 축하 공연, 장비전시 견학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행사 직전에는 호국문예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 100명의 어린이들의 군 장비 견학과 체험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군인분들을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여러 감정으로 눈시울이 먼저 붉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시간보다 대부분의 군인들도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파병과 훈련, 함정근무 등으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더 많이 떠올라서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와 또 우리 가족을 더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2사단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안보 역량을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 너무나 참 기뻤고 즐거웠어요. 어린이들 글짓기가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그런 걸 잊지 않고 세대 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참전용사 초청 행사.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분들 덕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